자, 이제 입지론을 보겠습니다. 입지론은 142쪽과 143쪽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142쪽, 143쪽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10분의 0. 최근 10년간은 10분의 0이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한 번 정도 설명드려요.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144쪽 공업 입지론 있죠. 공업 입지론은 10분의 2입니다. 10년에 한두 번 정도 출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지문으로 등장한 것을 기준으로 지문이 다섯 번 등장하면은 그걸 한 문제로 봐야 돼요. 그죠? 대부의 공업 입지론과 관련된 지문이 다섯 번 등장해야 한 문제예요. 그렇게 치면은 두 문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입지론이 등장할 때 공업 입지론도 함께 등장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하면은 한세 번, 번수로는 세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지문은 열 번이 안 돼요. 10개 지문이 안 돼요. 아무튼 중요도가 그런 정도고요. 그래도 뭐 요거는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147쪽의 상업 입지론이에요. 상업 입지론에서 괄호 1번과 괄호 3번보다는 괄호 2번과 4번이 더 중요해요. 149쪽에 괄호 2번이 있고요. 150쪽에 괄호 4번이 있죠. 괄호 2번, 4번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2번, 4번을 더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괄호 5번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괄호 5번에서는 특히 점포 유형을 이제 봐야 돼요. 괄호 5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 3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3번 위주로 보시면은 이제 입지론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입지론에서 이제 일단 농업 입지론은 나중에 뭐 설명드릴 기회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출제가 됐던 공업 입지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지론이라는 게 뭐겠어요? 입지가 위치란 뜻이거든요. 그럼 입지에 관한 이론이 입지론이죠. 입지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에 좋은 자리냐, 그 자리 찾는 게 바로 입지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서론에 해당하는 게 앞에 아까 제가 중요도가 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입지론 중에서 농업 입지, 공업 입지, 상업 입지, 이렇게 산업 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공업 입지와 상업 입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요. 공업 입지는 뭐겠어요? 공업 입지는 공장의 위치, 공장의 위치. 어떤 공장을 어디에 짓는 게 좋냐, 이거 따지는 게 이제 공업 입지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비용 이론. 여기서 이제 사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은 중요도가 높지 않고 이론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붙인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붙인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지 말고, 베버의 최소 비용, 베버는 보지 말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어라, 이 소리예요. 공장을 지을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자, 그럼 이제 공장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제 비용이 무슨 비용이겠어요?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할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제품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건데, 이 베버라는 사람이 강조한 비용은 수송비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하고요. 그다음에 집정력, 요세 가지예요. 이제 수송비는 다들 아시겠죠? 임금도 마찬가지. 이 집정력은 관련된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입지하게 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같은 거 보세요. 자동차는 부품이 뭐 몇천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몇천 개의 부품 회사들이 가능한 한 모여 있어야 좋겠죠. 모여 있으면 이제 부품 조달을 하기가 쉽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한데 모여 있는 게 유리해서 직접 지향 입지 이런 말을 해요. 뭐 석유화학공업도 그렇고. 그런 요소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거는 사실 수송비예요. 수송비를 강조했는데, 수송비에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제품 수송비도 있거든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료 수송비에다가 제품 수송비를 더해야 이제 총 수송비가 되겠죠. 이 수송비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곳이 가장 좋은 위치,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이걸 보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장의 위치를 어디 가까이 해야 돼요?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까이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료 지향 입지 이런 얘기하고요. 또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원료 지향 입지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시멘트 공장 같은 거예요. 이 시멘트는 이제 석회석을 원료로 하죠. 근데 석회석을 채석하는 과정에서 잡석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잡석들은 그 자리에서 버려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공장을 어디 근처에, 석회석이 많이 나는 그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이 대체적으로 충청도나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데 많죠. 거기 이제 석회석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죠. 우리 남한이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편이죠. 그런데 그나마 석회석은 몇천 년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석회석, 시멘트는 오랫동안 이제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시멘트 공장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이제 지역이 그쪽에서 이렇게 중앙선 따라 이렇게 많이 다녔기 때문에 태백, 영월 이런 쪽으로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녀서 그쪽에 시멘트 공장을 많이 쳐다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없어진 시멘트 공장도 있기는 한데 아직도 여전히 시멘트 공장이 이제 계속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소백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그 단양 쪽으로 널찍한 뭐가 이렇게 운동장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야, 꼭대기 소백산 꼭대기에서 보면 맑은 날씨 보면은 그게 보여요. 널찍하게 굉장히 넓은 운동장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그 옆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그게 원래 산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지나다닐 때 보면은 그 기차역 앞에 이런 큰 산이 있었어요. 큰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이 없어진 거예요. 큰 산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큰 산이 없어지고 이제 위에서 저 소백산 꼭대기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게 됐는데 여기 이제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모양인가 하면은 골뱅이 속 파먹듯이 이렇게 또 내려가 있어요. 그만큼 그 산 전체가 석회석인 거죠. 그만큼 거기가 석회석이 많아요. 그리고 뭐 강원도 이제 영월이나 강릉 삼척 이런 데 이제 석회석이 많죠. 시멘트 공장이 대체로 거기 있어요. 공장이 이제 다 원료 산지 근처에 있는 거죠. 물론 이것뿐만은 아니죠. 뭐 시멘트 공장도 그렇고 뭐 철강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한에는 철광석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바닷가 있죠.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쓰니까. 다음에 이제 시장 지향 입지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해요.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겠어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청량 음료, 맥주, 소주, 막걸리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제 시장 근처에 있는 거죠.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여기 세종시에서도 오랫동안 서울에서 제가 입맛이 이제 길들여져서 장수 막걸리를 먹거든요. 장수 막걸리 먹는데 처음부터 제가 장수 막걸리를 좋아했던 게 아니고 서울에서 다른 막걸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먹은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옛날부터 막걸리를 좋아했어요. 정말 옛날부터. 그러니까 막걸리를 좋아했는데 막걸리를 파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음식점에서 소주하고 맥주를 팔았지 막걸리는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먹으려면 일부러 막걸리 파는 집을 찾아가야 돼요. 일본 막걸리 파는 집 찾아가면 그런 집은 또 좀 비싼 집이에요. 또 막걸리를 파는 집은 좀 더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먹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포기를 했죠. 할 수 없이 그냥 있는 막걸리, 장수 막걸리 이제 먹는 거죠. 근데 그 먹다 보니까 이제 입맛이 들인 거죠. 거기에서. 예, 예. 근데 여기 내려와서도 이제 장수 막걸리 먹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예, 주말에 이제 제가, 예, 막걸리를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수 막걸리하고 세종 막걸리하고, 네, 이 차 있는 게 비슷해요. 근데 일요일 날 밤에 가면은 장수 막걸리 거의 없어요. 세종 막걸리는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만큼 서울에서 온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면은 먹을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이 근처 막걸리 먹죠. 100원 더 비싸거든요. 왜냐면은 저기 멀리서 내려와야 되잖아. 수송비가 더 들잖아. 그러니까 비용이 더 100원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0원 가지고 이렇게 입맛을 제가 하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게 말이에요. 장수 막걸리가 서울에서도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수 막걸리가 영등포 제조장이 있고 도봉 제조장이 있고 태릉 제조장이 있고 제조장이 여러 군데요. 강동 제조장도 있고 성동인가 있고 여러 군데인데 그게 제조장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약간의 이제 손맛이 달라지는지. 근데 여기 내려오는 게 어디께 내려오는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먹을 때마다 습관이 이게. 왜냐하면은 그게 영등포가 좀 더 맛있거든. 네, 이게 맛있는 게 좀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딱 봤는데 진천이에요. 진천. 충북 진천. 공장이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긴 너무 먼 거죠. 서울에서 내려오긴 너무 머니까 이 밑에 남쪽 지방에서도 자꾸 주문이 들어오니까 요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와서 공장을 지은 거죠. 뭐를 절감하게 한 거예요. 수송비 절감하게 한 거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시장 근처로 와서. 그래서 이 남쪽 저희 처가 집이 이제 익산인데 익산에도 진천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남쪽 지방에서 주문 들어오는 거는 진천에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청량 음료. 여기 막걸리를 이렇게 넣고 싶은데 우리 교재에는 막걸리가 없어요. 이렇게 막걸리 없어서 그냥 청량 음료 뭐 이렇게 또는 맥주 이런 것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시장 지향 입지예요. 근데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별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그럼 아무데나 하면 되겠죠. 그죠? 자유 입지, 자유 입지, 입지 자유형 이런 이제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 이제 수송비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물론 수송비 관점에서만 원료 지향 입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송비 관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원료의 부패가 잘 되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원료가 부패가 잘 돼요. 예를 들어, 감귤, 딸기 주스, 뭐 이런 거. 감귤 주스 공장은 어디 있어야 돼요? 제주에 있어야죠. 내륙으로 가져오는 와중에 그냥 상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상하더라고. 이걸 10kg짜리 한 박스를 이렇게 주문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상한 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하기 전에 빨리 가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원료의 부패가 심한 거는 원료 지향. 제품 부패가 심한 거. 이런 것들은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빵 공장 같은 거. 밀가루 상태는 잘 부패가 안 되지만 빵으로 만들면 부패가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자, 어떤 위치를 이제 찾았는데요. 이게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위치예요.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위치예요. 근데 요 위치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수송비가 더 많이 들겠죠.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걸 찾았으니까 그 벗어나면 수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수송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수송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이쪽으로 옮기는 게 괜찮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노동지향 입지라고 그래요. 노동지향 입지.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업종이죠. 여기는 이제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가 중국을 거쳐 지금 동남아로 갔죠.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이게 인건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이 생산 비용이 올라가죠.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이제 성장하는데 드디어 점점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우리도 예전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과거에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는 임금이 낮은 상태였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점점 둔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지향입지이고요. 아까 요거 집적력이 강조되는 그런 업종은 집적지향입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일단은 우리 교재에서 교재 보실 때 공업입지론 해서 그 144쪽을 보시면 144쪽에 베버에 의해서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업 입지로서 최적 입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이론이다. 베버가 고려한 3대 비용 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수송비 인자를 가장 중요한 인자로 보았지요. 니은은 뭐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그 이제 최소 수송비 원리에서는 밑에 그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라는 항목을 보세요. 타이틀을. 보편 원료는 어디서든 생산되는 그런 원료를 말해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 물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 근데 편제 원료는 특정 장소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편제 원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 그럼 물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디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물을 많이 사용하면은 시장 근처에 공장 지어야 되겠죠.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면은 이거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편제 원료는 석회석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원료 지수나 입지 중량. 자, 이런 건 일단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할 테니까. 다음에 145쪽이 밑에 뭐 노동지향 입지라든가 집적지향 입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공업 입지 형태의 예가 있죠. 예가. 거기 기업의 원료지향 입지도 있고 니은의 시장지향 입지도 있고 노동지향적 산업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잖아요. 그 예를 읽어는 주세요. 읽어는 주시는데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가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외우려고 걱정 할 리는 없을 거고 읽어는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한 번쯤은 읽어는 보시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적은 없어요. 10년간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뭐 읽어는 봐둘 정도는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고요. 다음에 그 147쪽에 맨 위에 보면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이라든가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요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상업 입지론은 일단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죠. 여기 상업 입지에서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거는 이제 괄호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번, 4번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2번, 4번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3, 5는 뭐 비슷한 정도나 얘가 약간 좀 더 중요한 정도? 그래서 1번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고요. 3번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고요. 5번은 이제 점퍼 유형이죠. 요거는 이제 레일리 이론이고, 요거는 허프 이론이고요. 이렇게. 자, 먼저 이제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에요. 그냥 중심지 이론 이렇게 할게요. 중심지 이론. 사람 이름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습관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 이름을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사람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 이름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냥 중심지 이론 이렇게. 자, 이 중심지 이론은 이제 몇 개 이제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예를 들어 중심지라는 단어, 최소 요구치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단어,
그다음에 중심의 계층성 뭐 이런 단어 그리고 중심지 상권의 형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정리 정도로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그 주변에 상권에다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그 장소를 중심지라고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자랐던 그 상권을 생각한다면 면단위 소재지의 상권 또는 이제 군청 소재지 단위의 상권 또는 도청 소재지 정도의 상권 이런 게 하나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포로 치자면은 편의점 같은 작은 중심지, 동네 큰 슈퍼 또는 대형 할인 매장의 상권. 대형 할인 매장의 상권은 좀 더 넓죠. 동네 큰 슈퍼는 조금 좁아지고 편의점 상권이 더 좁잖아요.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떤 곳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본적은 이제 면단위 지역이고 이제 자라기는 이제 읍단위 군청 소재지에서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이 내용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만 해도 이제 오일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오일장이 있었어요. 이제 1일 날 서는 곳이 있고 2일 날 서는 곳이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당시에 면 단위만 해도요. 오일장이 꽤 그래도 이제 장사가 되기는 했었는 것 같아요. 5일장 되면 북적북적 그렸거든요. 근데 그 면단위 5일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과 군청 소재지 제가 자랐던 거기에서 5일장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의 종류가 가짓수가 다르죠. 아무래도 군청 소재지 읍단위에서 형성되는 그런 5일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시내 분미 자동차는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 파는 곳은 없었어요. 그런 자동차 사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뭐 대도시 뭐 대구라든가 이 도청 소재지라든가 이런 곳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중심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취급하는 품목이 좀 더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이 중심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없는 품목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중심지의 이제 계층성을 말하는 건데 암튼 그 주변 대우지에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근데 최소 요치라는 것은 그 중심지가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매상은 올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저기 동네 큰 슈퍼라든가 이런 이제 점포들이 어느 정도의 매상은 올라줘야 그걸 문을 안 닫는 거죠. 그렇게 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최소한의 범위. 이 최소 요구치인데, 보통 문을 닫는 이유가 뭐겠어요? 최소 이 정도 범위의 고객들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점포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이게 다 분산이 해버리니까 이게 최소 요구치를 충족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는데, 장사가 되려면은, 지금 최소 요구치는 이 정도라도,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는 더 넓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예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요걸 벗어나면은 수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수요가 제로가 되는 수요의 크기가 제로가 되는 그 경계까지 거리가 뭐란 얘기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지가 성립 조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함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뜻을 알아두시고 재화의 도달 범위 뜻을 알아두시고 중심지 성립 조건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중심지 계층성은 피라미드 그려보면 돼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개수는 어때요? 중심지 개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중심지 규모는 커지고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는
점점 이제 멀어지겠죠. 도청 소재지와 도청 소재지, 군청 소재지와 군청 소재지 이렇게 중심지와 중심지. 물론 뭐 대형 할인점과 대형 할인점 간 거리, 예, 동네 큰 슈퍼와 동네 큰 슈퍼 간 거리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이게 다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다 이제 이해가 될 거고,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사회생활이 적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중심지의 계층성이에요. 중심지의 계층성. 자, 이런 내용 하고요. 다음에 이제 중심지 상권 형태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요게 그 계속 지금 147쪽에 기억년 등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심지 이론의 전개 바로 위에 보세요. 바로 위에. 의. 의의를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이 이론의 전제 조건은 동질 공간의 평야 이렇게 있죠. 자, 동질 공간의 평야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평평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유리판 같이 평평한 곳에 동일한 교통수단의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교통 조건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하고요. 자, 거리에 따라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의 균등분포. 이게 맨 끝에 게 제일 아주 그냥 특징적인 이제 가정이에요.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의 균등분포가 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예, 모래알 같이 일정한, 모래알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포도 중심지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중심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서 중심지가 이제 자신의 상권을 넓혀가요. 자신의 상권을 넓혀가면 이제 원형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사방팔방 교통 조건 똑같고 평평한 곳에 고객들도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상권을 이렇게 넓혀간단 말이에요. 넓혀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겠죠, 이렇게. 부딪히면은 서로 닿지 않는 요 부분이 있죠. 서로 닿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얘도. 서로 닿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려면 상대방 영역을 침범을 해야 되죠.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서로 경쟁이 어때요? 치열하겠죠, 여기는. 겹치는 부분은. 그럼 상대방 영역을 서로 침범하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 상권을 나누어 갖는 거죠. 근데 이쪽만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도 나누어 갖고, 이쪽도 나누어 갖고, 이쪽도 나누어 갖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무슨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육각형. 이제 원형으로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이 중심지 상권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이상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요? 가장 이상적인 게 뭐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있고 고객들도 일정하게 분포가 돼 있고 사방팔방 교통 조건 똑같고 이렇게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정 육각형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지 하잖아요. 이상적이라면 이렇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통 조건이 다를 수가 있고 산이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이 좀 바뀌어지겠죠. 바뀌어지겠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어떤 중심지가 있으면 똑같은 크기의 중심지들이 있으면 똑같은 어떤 규모의 어떤 상권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상권 범위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 상권 범위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근데 요거는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요. 다수 중심지. 중심지가 다수일 때는 서로 커져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만 중심지가 단일 중심지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밖에 없을 때에는 경쟁하는 점포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하는 점포가 없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무슨 형태? 원형. 계속해서 원형이에요. 단일 중심지일 때는 무슨 형태지만 원형이지만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이 된다는 것이 중심지 상권 형태예요. 자, 이게 이제 미음에 있는 거죠. 148쪽에 넘어가시면 있는 게 미음. 예, 중심지 상권 형태.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중심지 이론의 내용은 그 미음 빼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미음은 나중에 보시고요. 예, 이게 아까 그게 그 계층성을 말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은 중심지 계층성을 써놓으시면 돼요. 중심지 계층성. 자, 그런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9쪽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있죠. 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레일리 법칙과
이제 그 밑에 컨버스와 허프 이 세 이름 모두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중력 모형이라 그래서 레일리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에요. 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이론이에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이제 당기는 힘,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죠. 에, 그게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게 당기는 힘이 거리가 멀수록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멀면 이게 숫자가 커지잖아요. 숫자가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당기는 힘이 작아지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지금 뭔 의심이 들었는가 하면은 여기 눈만 쳐다보고 있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듯한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뭔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게 바로 명상하기에는 딱 좋은 건데 명상하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일부러 아무 생각 없게 하려면 안 돼요. 꼭 딴 생각이나 앞으로 수업 들을 때 명상을 하면 되겠어요. 이 명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명상한다고 조용한데 이렇게 있으면은 딴 생각이 자꾸 들죠. 아무튼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크게 비례한다.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사실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은 물리법칙이잖아요. 물리법칙인데 우리 사는 현실에 적용하는데도 적용된다는 게 참 놀라울 뿐이에요. 저는 굉장히 사실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은 당기는 힘은 2의 제곱을 하면은 4가 되잖아요. 당기는 힘은 4분의 1이 돼요.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은 당기는 힘이 반의 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크기가 두 배로 늘어나면은 그냥 당기는 힘이 두 배예요. 그냥 크기가 두 배로 늘어나면. 자, 이걸 상권에 적용하면은, 자, 저기 점포가 있는데 점포가 확장해서 이전한대요. 확장이 두 배로 확장한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몇 배로 당기는 거예요? 두 배로 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 당기는 힘이 4분의 1로 줄어드는데 크기는 두 배로 늘어나니까 결국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예, 두 배로 된데 4분의 1이 되니까 반에 반 돼버리면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 소리는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서 크기도 두 배가 될 때 사람들이 예전만큼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상권에 적용했을 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면 귀찮아서라도 그를 안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그냥 뭐 이런 거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적용했다라고만 했지 그게 자연 법칙에 있는 거를 인간이 사는 현상에 적용해도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사는 인문적인 현상조차도 자연 법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전자파 있잖아요. 우리 전기 사용, 전기 제품 사용하는 전자파도 바로 이와 똑같대요. 전자파도.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틀어놓고 1m 바깥에 있을 때보다 2m로 하면 두 배로 멀어지잖아요. 그건 전자파의 영향을 반의 반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자파 영향을 훨씬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틀어놓고는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전자파의 영향을 덜 받는 거죠. 전자파는 발암물질입니다. 전자파는 발암물질이에요. 유럽에서는 발암물질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고압 전선 지나는 반경 500m 범위에 사는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높아요. 암 발병률이. 그거는 뭔가 좀 안 좋다는 거죠. 이 세포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다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이 공식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지문을 만들 때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요. 레일리의 소모의 인력 법칙에 따라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옳은 말이 되죠. 또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도 안 되겠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크기에는 비례하고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대로 문장으로 풀었으면 된다고요. 이 공식을. 됐죠? 거기에다가 자 상권의 크기가 다른 두 중심지가 있다면 이거 잘 틀립니다. 굉장히 잘 틀려요. 상권 경계는 어디 가까이 있을까요? A 가까이에 B 가까이에? B 가까이에.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 말이에요. 누가 상권의 범위가 더 넓을까요? B가 더 넓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기는 힘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겨간다는 느낌에 경계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요. 얘가 이 상권 범위가 넓어요. 얘는 상권 범위가 좁아요. 경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뭘 그렇게 놀라요? 틀리기 쉽다고. 얘가 당기는 힘이 크다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 공식 때문에 경계는 어디 가까이 있다고요? 작은 쪽 가까이. 이거 굉장히 잘 틀려요. 저도 틀린 적이 있으니까. 그냥 무심코 이렇게 풀다가 이렇게 검토할 때 검토 이제 모의고사 출제해놓고 검토하잖아요. 무심코 이렇게는 뭐 틀렸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읽은 거죠. 틀리시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경계를 묻는 거는 경계의 위치는 어디 가까이 있다? 작은 쪽 가까이 있다. 큰 쪽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레일리 이름 보세요. 의의를 보시면 소매인력 법칙이란 만유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획정하는 모형으로 소매인력 법칙이란 레일리가 주장한 상권 부속 모형이다.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은 자 거기 나오죠. 두 중심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그걸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이 중심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까 중심지 형성 과정이 아까 정육각형 있잖아요. 크리스탈레는 형성 과정을 봤잖아요. 그래서 정육각형이 되는지 그냥 원형이 되는지 형성 과정을 봤는데 레일리는 중심지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 상호작용이라는 게. 상호작용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미는 게 있으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다음에 내용에 보시면은 상거래 흡인력은 중심지까지 거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심의 크기. 자, 그 공식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기억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고, 니은에 있잖아요. 니은을 조심하시라고요.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어디 가까이? 저차원 중심지 가까운 곳에서 결정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라 이 말이야. 잘 틀리니까. 다음에 자, 이 이론은 두 도시 간에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형 지세와 같은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습관 등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예요. 허프는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 그리고 구매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허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레일리와 허프의 차이점이에요. 자, 일단은 허프는 따로 제가 뒤에 안 읽어드리고 이렇게 좀 발전시킨 사람인데요. 큰 버스는 좀 있다 하고요. 자, 어떻게 받는가 하면 레일리하고 허프가 이제 받는 게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는가 하면 이 레일리는 중심지 입장에서 봤어요. 중심지 입장에서. 중심지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고객을 끌어당길까요? 하는 관점에서 봤어요. 중심지가. 이 범위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기겠네. 이렇게 본 거죠. 중심지가. 이렇게.
이거를 무슨 관점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시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모래알 같이 철가루가 있다고 생각해요. 철가루. 많은 철가루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고객들이에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철가루는 어디로 끌려가요? 이 자석에 있다면은 자석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자석이 있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철가루는 이 자석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 범위 안에 있는 철가루는 이 자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됐나요? 중심지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관점에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래요. 근데 허프는 그렇게 안 보고요. 허프는 미시적으로 봤어요. 철가루를 봤어요. 철가루를. 철가루가 이쪽으로 끌려갈까 저쪽으로 끌려갈까 이렇게 본 거죠. 미시적으로 본 거예요. 이쪽으로 끌려갈까 저쪽으로 끌려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저쪽으로 많이 있으면 저쪽으로 끌려가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봤는데, 자, 그런데요. 미시적으로 봤는데, 자, 이게 이렇게 약간 다시 그리고 볼게요. 자, 허프는 얘가 이쪽으로 갈 거다. 근데 이쪽으로만 100%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레일리는 철가루가 여기 있으면 이 철가루는 이쪽으로 끌려와요? 안 끌려와요? 절대 안 끌려와요. 이쪽으로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상권 범위에 있는 철가루는 절대로 이쪽으로 안 나오고 이쪽으로 100%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를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결정. 이미 결정돼 있어요. 얘는. 이 상권 안에 있으면 이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저쪽으로 안 가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경계지점을 한번 세보면 경계지점. 경계지점에서는 이쪽에서 당기는 힘과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경계지점에서는. 그럼 경계지점 이쪽에 있으면은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더 크고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52라고 쳐보세요. 저쪽에서 당기는 힘이 48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쪽에 당기는 힘이 크니까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레일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100%. 근데 허프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 사람이 반드시 100%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이 100번을 구매하러 나가면 이쪽으로는 52번, 이쪽으로는 48번 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비록 경계 이쪽에 있어도 저쪽으로도 좀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이 더 그럴듯해 보여요? 두 번째가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100번, 이쪽으로 물론 더 가까우면 더 가까울수록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90이고 저쪽에서 당기는 힘이 10이라면 한 9번, 100번 중에 9번은 이쪽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쪽에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결정나 있는 게 아니고 확률적이에요. 확률적. 그렇죠? 그럴듯하지 않나요? 예, 저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발전시킨 그럴듯하게. 거기에다가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이 허프는 이제 레일리는 말이에요. 레일리는 이 두 우주 공간,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처럼 이 두 우주 공간에 아무런 저항 물질이 없다라고 가정한 것처럼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장애 요인이 없다라고 봤어요. 레일리는. 근데 허프는 이쪽으로는 비포장 도로라는 거예요. 이쪽은 포장 도로고. 그럼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쪽이 더 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장애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장애 요인이. 그럼 이쪽으로 덜 갈 거리는 가까워도 그냥 거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시간 거리 이런 식으로 시간 거리 발전을 시켜서 시간 거리 이렇게 또는 마찰 계수라고 해서 마찰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물리적 거리죠. 물리적 거리. 장애 요인을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장애 요인을 고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 요인을 고려 안 했어요. 장애 요인 없어. 여긴 장애 요인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허프는 이 숫자가 바뀌어요. 이 숫자가 마찰 계수예요. 허프한테 가면은 요 2가 이쪽으로 갈 때는 3이 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는 2로 해도 2를 적용해도 이쪽으로는 3을 적용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나요? 하는 말마다 옳은 말밖에 안 하죠. 굉장히 발전시킨 거예요. 이 레일리에서 허프로 오면서.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런 장애인을 고려했고 확률론적 관점에서 봤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고. 됐나요? 예. 뭐 저는 굉장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굉장한 것 같지는 않은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 자, 일단 요 정도만 소개만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컨버스는 뭔가 하면은 요 경계 있죠, 경계. 레일리 이론에서 아무런 장애인이 없다고 치고요. 경계가 되는 위치를 구하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경계를 구하는 위치. 자, 그러니까 그 공식이 있잖아요. 그 150쪽에. 괄호 3번에 공식 있죠? 루트 나오는 공식이 있죠? 찾으셨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 있잖아요. 그 경계가 되는 위치를 찾는 거거든요. 맞나요? 공식이 그 1 플러스 루트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컨버스는 두 경쟁지역 사이의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중력 모델을 수정하여 계산이 쉽도록 아래와 같이 수식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되는 위치가 어디냐 이걸 이제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식은 이제 몰라도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 여기가 1000제곱미터고 여기가 9000제곱미터예요. 1000과 9000. 자, 그럼 이제 여기가 8km예요. 전체 거리가. 그러면은 이 상권 경계는 어디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이쪽 근처예요? 이쪽 근처예요? 경계, 상권 경계. A쪽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가운데가 4km 안에요. 4km보다는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도 A로부터 1km, 2km, 3km 이런 것에서 정답을 찾아야지 바보같이 A로부터 4km, 5km 이런 거는 예산 탈락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일단은 찍더라도. 근데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때 그 공식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A 도시 인구에 1000 집어넣고 B 도시 인구에 9000 집어넣고 A와 B 두 도시까지 전체 거리 8km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공식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식을 외우지 않고 푸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잘 들어두시고 까먹지 마시라고. 자, 공식을 모르고 푸는 방법이에요. 자, 요 경계 지점에서는 당기는 힘이 같을 거 아니에요. 경계라고 하는 게 있다면, 경계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경계 지점에서는 이쪽이 당기는 힘이나 저쪽이 당기는 힘이나 같을 거 아니에요. 전체 거리는 알지만 각각의 거리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모르니까 일단 A와 B로 쓰고, 이거 지금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A와 B를 써요. 나중 되면 이거 A, B 안 써도 금방 찾아요. A가 당기는 힘을 이 공식으로 써보세요. A가 당기는 힘은. A까지 거리 하니까 A제곱분의 A의 크기는 1000이에요. B가 당기는 힘은 B의 제곱분의 9000이죠. 이렇게 한 힘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요거와 요거 같아야 돼요. 자, 이럴 때는 비례잖아요. 비례. 분수식으로 있을 때는.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9죠? 맞나요? 지금 그게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AB 안 써도 될 때는 이 크기가 몇 대 몇인지를 빨리 찾는 거예요. 이걸 문제에서 줄 거 아니에요. 경계를 물을 때는. 그럼 1대 9면 분모도 몇 대 몇이라야 돼요? 분모도 1대 9라야 돼요. A 제곱 대 B 제곱이 1대 9예요. 우리는 제곱하기 전에 값이 궁금한 거예요.
제곱해서 1이고 제곱해서 9가 되면은 제곱하기 전에는 1대 3인 거죠. 1대 3. 우리가 필요한 거는 1대 9가 아니라 뭐라고요? 1대 3이라고요. 그럼 전체를 몇 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4등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4등분해서 한 칸은 왼쪽, 세 칸은 오른쪽에 두면 돼요. 8을 4등분하면은 한 칸이 얼마예요? 2죠. 그럼 왼쪽이 2, 오른쪽은 6. A로부터 2km 지점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일단 몇 대 몇을 빨리 찾는다고. 1대 9 찾았죠? 그 다음은 금방 나오죠? 제곱해서 1이 되는 거 1,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3, 1대 3. 그럼 여기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여기가 4,000 하면은, 4대 9잖아요. 4대 9면은, 제곱해서 4, 제곱해서 9니까, 2대 3, 전체 몇 등분? 5등분. 8km 5등분 하면 한 칸이 1.6이에요. 1.6에서 두 칸은 왼쪽 3.2, 세 칸은 오른쪽 4.8. 그럼 된다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4대 9, 1대 4, 1대 9, 이런 제곱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제곱수가 아닌 수가 나오면 정답의 루트가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에 루트가 나오는 이런 계산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제곱수가 나올 거니까, 제곱수가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공식 아니어도 몇 대 몇만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요게 이제 컨버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일리어 허프는 저 아까 비교한 거 정도로 해 두시고, 이게 더 중요하고, 크리스탈리 아까 중심지 이런 용어들, 컨버스 이런 방금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경계를 구하는 공식인데 몇 대 몇을 찾아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점포 유형이죠. 자, 이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점포 유형은 이제 마지막에 152쪽이죠. 자, 그 동그라미 2번과 3번인데요. 공간 균배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포 있죠. 예,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집집, 국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앞 글자 따면은 집집, 국산, 집집, 국산, 전, 선, 편 이렇게요. 전문품점, 선매품점, 편의품점. 예, 그 오른쪽 페이지까지 걸쳐있죠. 요거는 집심성 점포, 집적성 점포, 국부족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이거는 전문품점, 선매품점, 편의품점이에요. 얘네들의 키워드를 잘 기억하세요. 집심은 중심이란 단어가 키워드예요. 이 심자 때문에요, 심자. 이거 중심이란 단어를 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집재에는 중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데 모여 입지하는 거예요. 요거는 국부적 중심지가 키워드예요. 국부적 중심지. 산재성은 분산하여 입지, 분산. 산재성 분산. 그리고 전문품점은 구매를 위한 비용이나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비용이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대체로 전문품점은 집심성 점포가 많아요. 선매품점은 키워드가 비교 후 구매. 이걸 찾으면 돼요. 비교 후 구매. 이 선자는 고를 선자예요. 고를 선자. 비교를 해야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집재성 점포가 많아요. 물론 선매품점이 집심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의품점은 산재성 점포가 많아요. 대체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재에 구체적인 예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예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도가 낮아요. 구체적인 예들을 기억하는 일단 중요도가 낮으니까 뭐를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 점포의 유행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도록 하면 돼요. 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단 안 봐도 되고요. 좀 쉬고 뒤에 지대론하고 도시공간구조를 보겠습니다.